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배우 강기영은 현재 시청률과 화제성, 각종 드라마 차트 상위권을 섭렵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명성 역으로 가슴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우영우를 보며 행복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로 좋은 상사 좋은 어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정명석 캐릭터는 우영우의 성장을 돕는 시니어 변호사로 이상적인 직장 상사의 모습에 영우의 오피스 대디 서브 아빠라는 별명까지 나오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우영우를 대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바랐던 좋은 선배 상사 어른의 모든 것이죠. 정명석은 처음부터 마음을 연 인물은 아니라 자신의 팀에 합류했을 때 장애가 있다는 얘기에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는 보통의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소개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저랑 다르지 않느냐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그는 하지만 우영우에게 사건을 맡겨보고는 확 달라지는데 우영우가 형사사건을 민법으로 시선을 돌려 숨은 쟁점을 찾아내자 자신이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잘했다라는 칭찬까지 아끼지 않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할 줄 아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것은 그가 우영우에게 사건을 맡김과 동시에 스스로의 편견을 영으로 세팅하고 관찰한 결과로 끝까지 자신의 편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악물고 상대가 패배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합류가 아니라 진실로 우영우의 능력을 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명석은 자신보다 어리다거나 이력이 짧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인물로 매너와 배려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매너 없는 어른에게서 우영우를 지켜주는 정명석은 재판정에서 만난 동기가 우영우를 보고 삿대질을 하며 이 친구가 바로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그의 손가락을 감싸며 화제를 돌려 감동을 주었죠. 잘못됐을 때도 그 책임을 후배에게 떠넘기지 않는 점도 정명석에게 시청자들이 빠져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우영우와 최수연이 맡은 공익사건으로 수억 원짜리 고객을 놓치자 화가 난 동료가 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정명석을 찾아와 극각 공익사건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내자 책망은커녕 이건 신입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내 불찰이지 하면서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면서도 난 밥은 못 먹겠다, 쪽팔려서 가야겠다며 인간적인 위트까지 보였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상사가 있었으면 하는 꿈의 직장 선배로 에허 한마디도 안 져요 대사가 실제로는 원각본이 아니라 그의 애드립이었다는 비하인드에 또 덕통사고를 당하는 팬들이 많은데 이는 해외팬 역시 마찬가지죠. 실은 촬영 때마다 애드립만 생각한다는 강기영은 촬영 현장에서 본인 혼자만 웃고 있을 정도로 애드립을 많이 치고 잘 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강기영의 필모를 찾아 이력을 주욱 훑는 팬들은 일단 부록 그리고 데뷔 13년차 배우라는 점에 놀라는데 실은 비교적 최근작인 2018년 영화 너의 결혼식에도 주인공 김영광의 고교 시절부터 친구인 오끝남으로 나온 그는 TVN 고교처세왕에서 당시 31살이었음에도 고등학생 역할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강기영은 2017년에 로봇이 아니야에서도 10살 차이 나는 유승호의 친구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얼굴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는 말 그대로 교복이냐 수트냐 입는 옷에 따라 변신이 가능한데 예능 속에서 그는 또 다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8-19 SBS 미추리 시즌 1-2에서 강기영은 첫 등장부터 핀잔을 받는데 1박 2일 촬영에 거대한 캐리어에 사람 키만한 백팩을 짊어지고 왔었죠. 이후 어색 병풍 등 잘생긴 남창희 등 짠한 컨셉으로 이미지 게임에서 임수양에게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지목받은 뒤 궁상 캐릭터를 맡으며 미추리의 이광수로 명명된 이후 전용 BGM으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도입부가 깔렸었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유재석은 너란 남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며 황당해하면서도 빠져들었습니다. 여성에게 두근거리는 순간을 묻자 타이트한 운동복 입고 기립근 운동하는 모습을 꼽거나 자기가 멋지다고 느낀 순간으로 절친한 두 여자가 자기 좋다고 할 때라고 답하며 예능 다크호스로 떠오른 강기영은 주변 반응이 좋다며 제작진에게 고맙다고 했다는데 오히려 강기영은 미추리 초성 퀴즈 코너를 통해 일명 막장 3부작이라는 개그 시리즈를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미추리 초성 퀴즈 코너에서 유재석은 퀴즈의 심판으로 다른 출연진이 실패하는 주제를 항상 강기영에게 넘겼는데 이때마다 강기영은 기발하고 끈끈한 연기와 아이디어로 모두를 폭소케 했었던 것인데요.
강기영은 다른 출연자가 실패한 초성 지읒 기억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운 남편을 연기하며 자개로 바꿨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능청스럽게 앞에 누운 사람에게 꼼지락거리며 다가가 귀에 어우 자게 속삭여서 유재석은 퇴폐적이라는 평을 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특히 19금 퇴폐 캐릭터가 남성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본인도 좀 자제해야 하나 싶지만 재미있어야 하니까라며 전진했습니다. 또 액션 훈민정음에서는 히읗씨 옷을 형수로 또한 동생 아내와의 불륜을 연기하며 지읒씨 옷을 제수로 승화시켜 약은 약사에게 막장은 강 감독에게 표어와 함께 유재석은 강기영 나오면 왜 맨날 이런 드라마냐며 호통을 치면서도 매번 의뢰를 했죠. 당시 강기영은 초반에 짠 내 캐릭터에서 능청스러운 19금 막장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다크호스로 등극하며 숨겨두었던 재기 발랄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는데요. 특유의 살갑고 다정다감한 면이 돋보이는 그는 마치 우리 주변에 하나씩들 있는 그 누구인 듯 하지만 솔직 담백한 입담으로 예능 고수 유재석을 비롯한 멤버들을 압살하는 반짝이는 위트는 범접 불가능의 영역으로 매회 찾아오는 특별 캐스트를 소외되지 않게 살뜰히 챙기며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능 속 강기영의 모습을 역주행하던 사람들은 이게 정명석 변호사의 본체인 강기영 배우 실체다. 초성 게임을 미니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미친 예능감 매력 캐릭터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클립 보일 때마다 강기영 보이면 자꾸 인지 부조화 온다. 내가 아는 강기영 씨는 이쪽인데 정명석 사진 보면서 미추리 강기영도 보고 있는데 웃겨서 토할 것 같다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우영우 비하인드 속 정명석의 모습이 미추리 강기영이었죠. 강기영은 2018년 8월 인터뷰 도중에 3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2년째 교제 중임을 밝혔는데 미추리에서 결혼 예고와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장가 미천으로 쓰겠다고 공공연하게 알렸고 2019년 5월 3년간 열애했던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려 등남을 했습니다. 결혼 5개월 차에 접어든 강기영은 2019년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아내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친구의 후배였던 아내와 가게에서 합석을 하게 되어 만났다고 하죠. 어쩌다가 옆자리에 앉게 되었던 아내가 다리를 꼬고 있던 강기영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 다른 사람이 보면 수위가 센 스킨십일 수도 있는데 둘만의 라라랜드 같은 느낌이었다는 그는 그래서 저도 손을 허벅지로 꾹 눌러줬다. 들어올 땐 내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 아니라는 뜻이었다며 남과 다른 19금 만남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강기영은 친한 친구였던 두 여자가 서로 나를 좋다고 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이 절 쟁취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여성이 현재 강기영의 아내로 그의 여자친구와 아는 사이라는 임수양이 제가 아는 언니 둘이냐고 물으며 그 둘이 진짜 친하다면서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친한 사이에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게 한 마성의 강기영은 아내가 좋아하는 문어발, 쫀득이, 번데기 등을 세팅하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서 또 놀라운데 강기영 아내의 직업은 포토 갤러리를 운영하는 일반인으로 우영우 드라마 촬영장의 장모님이 출연진과 스태프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준 일화도 있었죠. 강기영은 인스타그램에 결혼 반지를 낀 두 사람의 손사진과 함께 여러분,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한 여자의 영원한 꼬봉됨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 사회는 1립으로 나누어 유재석과 조우종 사회의 거미와 박민아가 각각 축가를 맡았었습니다. 현재 그 결혼식을 올렸던 집과 일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정명석 변호사가 살 것 같은 그의 집은 드라마 속 세트장에서 나올 법한 어마어마한 집 구조와 집 배경에 위치까지 관심을 받으며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강기영의 집은 처가에서 운영 중인 갤러리와 함께 쓰는 공간으로 경기도 용인 고기동 쪽 고급 주택으로 추정되며 결혼식을 집에서 할 만큼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드넓은 앞마당과 모던한 비주얼로 이곳에서 아들 육아와 강아지 산책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사진에 담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다는 사람들은 아내가 부자라고 들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어느 집안인지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부잣집의 무남 동료로 강기영은 현재 부인을 만나고 난 이후 작품들이 대부분 잘 풀렸는데 그의 아내가 지지랄 거면 확실하게 지지래라라고 조언을 해준 덕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죠. 정명석 변호사 역으로 포텐이 터지긴 했지만
언제 터져도 터졌을 매력남 강기영인데요. 드라마도 좋지만 예능에서 밉지 않은 유부 토크로 또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